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의 다운타운에 잠시 나와 있는데요. 다운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스팀클락 전기시계가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15분마다 음악이 울리면서 스팀이 나오는 시계가 되겠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밴쿠버 다운타운에 왔는데요. 이렇게 낙서를 한 건지 예술품인지 모르겠는데 벽에 이렇게 특이한 모양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저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나와 있는데요. 다운타운에 오면 꼭 들려야 될 스팀 클락 전기 시계가 있는 거리가 되겠는데요. 게스트타운이라고도 하고 예일타운이라고도 합니다. 약간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관광객으로 붐비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가로등이 좀 특이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특히 밤에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스팀클락 있는 거리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잠시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걸어가면 클락 있는 데까지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밴쿠버 다운타운 게스트타운 거리를 가고 있는데요. 거의 스팀클락이 있는 곳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곳에서 보시면 밴쿠버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 하버센터 맨 꼭대기에 식당이 있는데 360도로 회전하는 그런 식당이 있는 건물이 되겠고 밴쿠버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고가 났는지 앰뷸런스 때문에 소리가 좀 시끄러운데요. 네. 네, 이제 스팀 게스 있는 지역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조금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드디어 스팀클락 있는 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스팀 시계 게스트타운 스팀 클락에 와 있습니다. 한국분이 와 계신 것 같네요. 예, 여러분에게 밴쿠버의 명물 스팀 클락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 후 정각 4시가 되면은 이 스팀 클락 전기 시계가 소리를 내면서 울릴 것입니다. 스팀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관광객들이 4시를 지금 기다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죠. 정확하게 4시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 목소리도 들리고 여러 사람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예. 예, 몇 시가 다 돼갑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 밴쿠버의 명물 스팀클럽 전기시계 Time is over. 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밴쿠버 다운타운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게스트타운에 스팀클락 전기시계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